인슐린을 매일 주사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내과 전문의 이용현입니다. 경구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당뇨를 위해서 인슐린 많이 사용하죠. 저도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인슐린의 가장 불편한 점이 매일 주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하루 한번 주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신약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 이름은 아이코덱인데요. 인슐린은 매일 주사를 하는 거의 문제는 이게 종종 잊어먹을 때도 있고 규칙적인 치료를 방해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사 맞는 부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미한 염증 반응이 생기기도 하는데 배를 보면 여기저기 염증 반응들이 생겨서 주사를 놓을 곳이 마땅찮을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상황에 인슐린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사 자리에 멍이 들잖아요.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효과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점은 없어요. 매일 맞는 인슐린보다도 오히려 방화혈색소 조절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 약을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인슐린이 하루에 한 번씩 주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시간짜리, 3시간짜리, 12시간짜리, 24시간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작용 시간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혈당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런 24시간 또는 그런 장기적인 약들은 이 평균치를 낮추지만 하루 중에 특별히 더 혈당이 떨어지거나 혈당이 올라가는 그 시간대에 타겟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24시간 작용하는 인슐린을 사용을 하시면서도 하루 중에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대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short acting 인슐린을 한 번 더 주사하시는 경우가 많죠. 역시나 우려대로 스터디 결과를 자세히 보면 저혈당의 위험도는 조금 더 높았다고 나와요. 이거는 원래 인슐린의 작용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올라가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혈당 범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쩔 때는 많이 먹고 어쩔 때는 적게 먹고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혈당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약을 고려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조금 더 자세한 이익 위험도에 대해서 상담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당뇨 치료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된 건 너무 좋은 소식이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상황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